안녕하세요. 김아딜입니다. 오늘은 한 분의 작가님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함은 성백주, 백주라는 수결이 들어가 있죠. 성백주, 장미꽃, 장미화가라고 불리시는 성백주 화영님의 작품을 보도록 할 겁니다. 할 거고요. 쭉쭉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AT 갤러리라는 곳에서 이렇게 지금 12월 26일까지 전시를 하고 있고, 이 장미 작품은 지금 보시면 10호예요. 10호에 1,000만 원. 10호에 1,000만 원 작품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홈페이지를 보시면 성백주 화백 장미 특별전이라고 해서 지금 나와 있죠. 10월 13일부터 12월 26일 이렇게 AT 갤러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찾아보시고요, 여러분들. 성백주 선생님 작품 100점이 10개 작품이 지금 안산 단원미술관에 기증이 되었죠. 26억 원치. 100점이 26억 원치. 10점이 2,600만 원 되겠죠. 그죠? 26억이네. 아니네. 10점이 100점이 26억, 10점이 2억 6천, 한 점은 2,600만 원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성백주, 고 성백주, 돌아가셨어요. 작년에 돌아가셨고요. 성백주 작가님, 존경하시는 성백주 작가님, 성백주 화백님의 하늘에 계신, 지금 하늘나라에 계신 성백주 화백님의 작품 여러분은 보실 겁니다.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11월 29일 위클 온라인 240만 원 거래가 됐죠. 12호예요. 240만 원. 경매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갤러리에서 1,000만 원 하던 게 낙찰 받으시면 240만 원에 낙찰 받으실 수가 있다. 대신 14명의 경쟁률이 있다라는 걸 알려드려요. 성백주 선생님의 장미 마찬가지로 4호 작품은 140만 원, 그리고 제가 낙찰받은 11월 22일 낙찰받은 성백주 선생님의 꽃이라는 작품 80만 원, 3호 작품입니다. 그리고 100만 원 작품도 있고요. 100만 원 작품 있죠. 생전 계셨을 때 이런 작품 190만 원, 아주 괜찮았어요. 장미, 물장미라는 작품. 90년대 작품이죠. 20호짜리. 20호, 호당 10만 원에 가지고 가셨어요. 이런 작품은. 작년 10월 19일 제가 리뷰를 했었죠. 이 작품도 작년 7월 13일에 제가 리뷰를 한 작품이에요. 8호 작품이 110만 원에 팔렸다. 지금은 10호 작품이 얼마다? 1,000만 원이다. 라고 지금 되어 있죠. 부기도도 나와 있었고요. 이런 꽃 작품은 아주 멋지니까 성백주 선생님의 작품은 한점꼭 소지하시기 바라면서 성백주 선생님의 작품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멋진 작품들 많이 보도록 합시다. 성백주 화백님의 작품들 보고 가겠습니다. 표현과 속도감. 아, 안산 성백주 화백님 대표작 100점을 안산시에 기증했다. 금액은 26억 원치다. 100점 장미화가 해바라기 그림도 나와 있고요. 화계사님, 이광조 화계사님의 회계사님이시고 또 화계사님이라고 하시는 또 이광조 님의 사이트 보시면 주요 거래 작품이 있어요. 이렇게 백자 장미가 있죠. 90년도, 2000년도, 2010년도까지 작품이 아주 멋집니다. 90년도, 이런 그림. 아, 이런 그림. 90년도 수결이에요. 90년도. 제가 80년도 작품 제가 소지한 것 같은데, 수결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죠. 아주 멋집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가시면 돼요. 성백주 선생님의 장미. 2009년도에 서울 옥션에서 거래가 되었다. 이런 작품, 370 거래가 되었던 작품이 지금 얼마다? 12년이 지난 지금은 1,000만 원이 되어 있다. 그림은 이렇게 아트테크가 되는 겁니다.
10년이면 3배가 뜁니다. 이런 작품은 10년 가지고 있으면 3배가 뛴다고요. 내가 작품이 200만 원을 구입했다. 10년 후에는 600만 원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성백주 하백님의 장미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백주 이런 거 유튜브도 살만한 안산인 장미하고 성백주 하백님 이런 유튜브 영상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자, 이로써 김아딜의 성백주 하백님 리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뒤에 보시면 홍익대학교 교수님이신 이강욱 교수님의 작품 나와 있네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